2011 남양주시 자원봉사의 날을 기념하는 자원봉사 대축제가 11월 26일 진접체육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남양주시가 후원하고 남양주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축하 및 기념행사들이 이어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부 축하 공연에는 사회복지기관과 자원봉사센터 간의 파트너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동부노인복지관의 댄스 스포츠,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필리핀 공동체 여성 가수로 활동하는 가수 제이웰의 공연, 남양주 자원봉사자 남자봉 하모니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2부 기념식에는 대회사 등 내빈들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또 남양주 희망케어 매니저들이 함께 모여 노래와 율동으로 최상의 하모니를 이뤄내는 감동의 무대와 덕서고등학교 댄스 동아리에 브레이크 비보이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행사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날 2011 남양주 자원봉사상 시상에는 기업 및 단체, 개인 등 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지역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중고등학생과 주부,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시민들이 함께하며 서로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자원봉사 대축제를 계기로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길 기대해봅니다. 쾌TV 조근입니다.